아이디 라우스 절보복입니다. 오늘 일요일이고요. 동네 한 바퀴 돌려고, 사실은 뭐 아침에 먹을 거 없나 하고 밖에 좀 나가는 길입니다. 평소 같으면 이제 차로 나가겠지만 제가 지금 차가 없잖아요. 소리를 맡겨놓은 상태라서 차 타고 다니는 길을, 흙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. 지금 안 나가면 혹시나 오후에 너무 또, 지금 이게 비가 오지만 갑자기 또길 수도 있어요. 엄청. 그러면 이제 낮에 해가 뜨면 너무 햇살이 따가워서 나가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나가서 이제 오늘 먹을 것도 좀 사고. 슈퍼가 가까운데 전빵이 하나 있긴 한데, 슈퍼 말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시장, 약간 작은 시장, 큰 길거리가 있는데, 그쪽에는 뭐 이것저것 팔아요. 과일도 팔고, 카오똥? 카오똥이라고 하죠. 바나나 찐밥 같은 것도 팔고, 그리고 뭐 이것저것 팔기 때문에, 그리고 로띠 같은 것도 팔고. 한번 나가서 사 먹을 게 있는지 한번 나가는 길입니다. 앞에 길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길이 그 옛날 생각 나시죠? 옛날 생각 나실 겁니다. 라오스는 이래요. 큰 길은 보통 이제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메인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말 안으로 들어가면 다 이런 흙길이에요. 물론 저 메인도 흙길인 데가 있습니다. 그 지방 시골로 가면 흙길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많죠. 흙길인 데가 비가 오니까 개들도 안 보이네요. 바람이 부네.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뒤집히진 않겠죠. 우산이 어디서 이렇게 사은품으로 받은 우산인데 엄청 배가 약하네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가 한쪽은 막 부러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. 아주 그 열악합니다. 아주 열악합니다. 이 빗길을 혼자서 또 이렇게 걸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갑니다. 신발은 슬리퍼 신고 있는데요. 이렇게 슬리퍼. 이게 라오스, 여기 동남아 분들 슬리퍼 많이 신는 거 아시죠?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슬리퍼가 아주 유용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뭐 비에 젖어도, 너 같은 경우에는 비에 젖으면 이제 한 며칠 말라야 되잖아요. 씨, 바람이 좀 부네. 다시 집에 가야 되나. 하지만 몸이 물에 다 비에 다 젖는 한이 있더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카이선 폼비안 프라이머리 초등학교네요. 맞죠? 초등학교 있는 건 알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저기 초등학교. 야, 안 보여드렸네. 아이들이 노는 거는 봤는데, 제가 따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. 또 앞에는 절이 있죠. 절이 동네마다 꼭 하나씩 있습니다. 그래서 보름날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행사 같은 거, 공략도 드리고, 6시 되면 이제 여기서 절에서 이제 스님들 나오시죠.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우시면서 이제 탁발도 하시고 하십니다.
와, 우산 한 손으로 들고 담배 한 손으로 들고 하기가 만만치 않네. 하지만 저희 저기 라오스 있으면서 우산 쓰고 걸을 일이 없어요. 왜냐면 일단은 라오스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. 다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. 아니면 좀 있으신 분들은 차 타고 다니시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에 개가 많아가지고 걷기도 무서워요. 뭐지? 약간 태우는 냄새가 나는데? 라오스에 나니까지 뭘 많이 태웁니다. 쓰레기도 태우고, 뭐, 나뭇가지도 태우고. 예수로가 이렇게. 예수로가 이렇게 나 있네. 저기에 이발소가 보이죠? 딱. 홈, 사이, 자르다, 머리, 남자. 그래서 이발소란 소리죠? 이발소. 네. 라오스 5년차. 저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. 아이, 비 오는 날 우산 들고, 헛길은. 슬리퍼 신고 걷는 거는 제가 이 라오스에 5년 동안 살면서도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. 근데 왜냐면 차 타고 다니니까. 차를 이제, 차가 지금 없으니까 소리를 맡겨서 한 며칠 동안은 지금 차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. 물론 뭐 출퇴근할 때는 이제 옆에 동료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. 카풀 해달라고 해야겠죠. 여기는 출근할 때 좀 태워달라고 얘기는 했는데. 아, 여기 비닐봉다리 보이시죠? 까만색 비닐봉다리. 큰 도시에는 이게 큰 길로 그 쓰레기차가 다닙니다. 그 쓰레기차가 다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갑니다. 수거를 해가고요. 물론 그 한 달에 얼마씩 돈은 내야 되죠. 돈은 내야 되고. 수거는 해가는데 시골로 들어가면 그런 거 없어요. 시골로 들어가면 이제 쓰레기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. 요 고데기.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쓰레기차 한 오면 이제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. 이런 것도 이제 쓰레기차가 다 쓰레기를 다 회수하죠. 앞에 개들이 있네. 아, 개들이 또 낯선 사람이라고 짖진 않겠지. 아, 무섭네. 일단은 잠깐 방송 끄겠습니다. 네, 여기 편의점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과자들 이렇게 샀습니다. 떠먹는 요구르트하고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 샀고요. 나머지 또 밥 뺄 만한 거가 있나 한번. 요 뭐 과일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서 있네요. 맛있어 보이는데 밥은 아닌 것 같은데 있는 건가? 저 앞에 카오피아 파는 데 찾았습니다. 카오피아. 아침으로 카오피아 먹어야겠습니다. 아니, 카오피아 봐. 네. 카오피아 센. 센. 센.
가오피아를 샀고요. 그리고 시작 가오피아 가고 아까 전에 산 편의점에서 산 일회용 양식들 과일 샀고 과일이란다 과자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. 네, 이렇게 샀으니까 집에 가서 먹어야겠죠?